네, 우울증은 사실은 뇌의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울증 치료는 단지 약만 먹어서 되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있다. 저는 고대 안암병원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는 한병주입니다. 정신과에서 이제 우울증을 주로 보고 있고요. 오늘은 주로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에 이제 안암병원에서 전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가장 기억나는 거는 저희 이제 교수님이 우울증은 이 마음의 감기다 이런 걸 해서 신문에도 많이 인터뷰 하셨고 방송에 나가서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다라는 그 메시지를 많이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강의하거나 얘기할 때 우울증은 사실은 뇌의 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울증은 단지 마음에서만 어떤 이상이 있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울증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뇌에 아주 미세한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 손상이 지속됐을 때 우울증이 계속 재발되고 또 치료가 안 되고 이런 현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또 치료가 가능한 병이지만 우울증 초기에 치료가 안 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뇌의 손상이 가고 나중에 그게 치료가 어려운 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병원에 방문하시면 얼마든지 치료가 잘 되는 병이다. 제가 우울증이라고 그러지만 정확한 진단명은 이제 우울장애라고 합니다. 병이라고 안 하고 이제 장애라고 하는 건데 차이점은 우리가 보통 이제 병이다 한다면 예를 들면 파킨슨병, 뭔가 알츠하이머병 정확한 그 병리, 정확한 원인이 밝혀졌을 때 저희가 병이라고 붙이는 거고요. 우울증을 우울병이라고 안 한 이유는 정확한 원인을 아직 모릅니다. 너무나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원인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울장애라고 하고요.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그 일상생활에 이제 장애가 있는 경우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병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에 큰 차이가 있는데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우울한 기분은 한 번도 안 느끼는 사람이 없겠죠. 누구든지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통은 오래 안 갑니다. 제가 우울증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울한 기분이 한 2주 이상 좀 지속됐을 때 우울증의 진단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우울한 기분만 있어서는 아니고요. 실제 일상생활에 그 우울한 기분 때문에 지장이 있을 때 저희가 우울증이라고 진단됩니다. 우울증의 원인을 본다면 특별한 유전 인자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타고난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한 40%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한 60%가 환경이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전 요인이 클수록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는 유전 요인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기 때문에 대개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이렇게 발병하게 되고요. 우울증은 유전 요인보다는 환경 요인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가장 흔한 연령은 이제 40대가 제일 많고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도 많이 옵니다. 학생 때부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젊은 층에서도 우울증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우울증은 환경의 요인이 크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사실 우울증이라는 거는 가장 큰 요인은 대개는 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이 될 때 누구든지 스트레스가 있죠. 스트레스가 있지만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서 그거를 본인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을 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게 우울증입니다.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본인이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변에 지나친 스트레스가 있다면 사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뭐 의지가 부족하다, 못났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혼자서 극복이 안 된다면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모든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동원해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게 약간 중요하고 너무 혼자서만 이겨낸다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 치료는 단지 약만 먹어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환경 요인, 뭔가 생활의 변화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전 요인이 큰 병,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약이 중요하겠죠. 약을 안 먹는다면 치료가 거의 안 되는 건데, 우울증은 약이 한 40%, 환경이 60%.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가 아주 매우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울증은 이제 저희가 정도에 따라서 우울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요. 우울증이 아주 경할 때는 사실은 약물 치료 없이도 충분히 어떤 운동이든지 생활을 바꿈으로써 치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울증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 방법이 정해집니다. 대개는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이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약을 처방하거든요. 약을 처방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상당히 이제 호전이 되는데, 그동안에 그럼 환자분들은 뭘 해야 되냐. 일단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운동이라는 것도 정해진 게 아니라 일단 걷기부터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우울증 치료에 가장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완치가 있냐? 사실은 약으로 완치가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약은 우울증의 증상을 완화시켜서 뭔가 생활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정말로 우울증이 완치되는 거는 생각과 생활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게 확실하게 우울증 완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울증 치료가 되는 필요한 시간은 최소 9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대략적으로 우울증에서 완전히 완치돼서 약도 이제 중단할 수 있는 정도 가려면 대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 치료 과정 중에는 초반에 한 3, 4개월 정도는 어떤 증상을 치료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확실하게 본인의 생활을 변화시켜서 그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스트레스를 본인이 다 이렇게 좀 포화시키거나 뭔가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그 당시가 이제 그때가 이제 우울증이 이제 완치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우울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 이제 제게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일단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 실제로 우리가 그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루에 한 시간씩 꾸준히 한다면 그 자체로도 반 이상 우울증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 어떤 신체 건강을 도움 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운동한다면 당연히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뇌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 뭐 엔돌핀, 어떤 정신적인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신경 전달 물질에 도움이 되고, 과학적으로도 다 이렇게 증명이 된 거고요. 우리가 사실은 마음을 운동하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 뭐 우리 뭐 두뇌를 쓰는 거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건강은 뇌 건강이 마음 건강하고 같기 때문에 뇌를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 몸을 썼을 때 뇌가 되게 활성이 되고 또 건강해지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뭔가 그 취미 활동, 뭔가 좀 자기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 그거를 한두 가지를 꼭 갖고 있었다면 늘상 받는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본인을 위해서만 써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다 좋아요. 뭐든지 다 좋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 본인이 뭔가 즐겁고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관리해도 정말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온다면 그때는 뭐 일시적으로 이겨내기 힘든 상황이 오겠죠. 그때는 이제 어떤 주위의 도움, 병원, 여러 가지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우울증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